요즘 보령 해저 터널이 계속 화제죠? 네, 많은 분들이 구경 삼아서 계속 들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아마 주변 관광지도 좀 둘러보고 가실 것 같은데요. 실제 분위기는 어떨지 한보무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해안 3대 낙조 명소로 꼽히는 꼬찌해변. 평일 오전 쌀쌀한 날씨에도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주차장을 보니 대형 관광버스 여러 대가 눈에 띕니다. 보령 해저터널 개통 다음 날 단체 관광객들이 찾아온 겁니다. 지금 해저터널 왔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너무 좋네. 여기 사진 찍었더니 너무 잘 나왔어요. 예쁘게. 때마침 꼬찌 해양공원도 막 조성된 상태. 바다와 경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인피니트 풀 형식의 인공연못이 특히 인기입니다. 노을이 질 때 할미아라비바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환상적인 장면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벌써 관광객이 부쩍 늘었다고 말합니다. 보령 해저터널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특히 꼬찌 해안공원이 또한 그 조성이 됐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태양군은 해저터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장기 관광 전략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문이 된 고남 용목항엔 원산도와 주변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내년 6월 완공됩니다. 남면 몽산포엔 산책로를 걷듯 올라가는 전망대가 이르면 올해 안에 1차로 선보입니다. 보령시와도 손을 맞잡았습니박물관. 이미 고남 패총박물관은 태안과 보령의 유물을 함께 전시하는 특별전을 열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티투어 등 교차 관광 상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역 화폐를 태안과 보령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상품 개발도 좀 하고요. 또 어차피 우리가 안면권, 천수만권, 그리고 영목권 이 세 개의 권역이 보령과 연결이 돼야 시너지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결 전략도 함께 구사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선 3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 성공에 대한 기대감까지 내비치고 있는 상황. 해저터널이 새로 그린 서해안 지도가 태안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